여기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 노트라고 돼 있어요. 아,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의욕이 막 처음에 앞서요. 그러다 시간 지나면 어때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막 의욕을 내가 그걸 동기부여라 그래.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강의를 하고 막 하고 막 이런 다음에 막 제안을 했는데 교육생들이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막 재미없다 그러고 막 상처죠. 동기 확 떨어지고. 그쵸? 결국은 설득은 거절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거절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설득을 잘하는 분을 이렇게 골라보면 종교인이에요. 어떤 종교든 다 설득이에요. 그것도 설득이잖아요. 자, 교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그럼 우리 성당 얘기를 해봅시다. 딱 갔어. 처음에 가면 바로 강론다요. 같이 성가대가 노래도 부르고 막 인사도 나누고 하죠. 그죠? 그걸 오픈 단계라 그래요. 오픈 단계. 서로 여는 단계. 그다음에 신부님 강론 듣잖아요. 그러면 그 빌리브 단계, 믿음 단계. 믿음 단계죠? 제 책이 OBM이에요. 그래서 오픈, 빌리브, 무브인데. 자, 마지막에 무브 단계가 있어요. 뭐 하죠?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서 이제 성체성사 하잖아요. 그것도 행동이기도 하는데 교회는 뭘 하냐면 마지막에 바구니를 돌려요. 뭐 해야 되죠? 바구니 왜 돌리죠? 헌금하라고. 자발적으로. 네, 근데 거기는 목적으로 헌금을. 어쨌든 헌금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좋은 일 해야 되니까. 결국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행위들이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고 남 사랑하고 그러려면 헌금도 하고 이런 걸 위한 행위잖아요. 설득이죠. 그런데 개신교 쪽이 정말 잘 되는 이유는 거절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천주교는요. 이 두려움이 많아요. 소심한 분들이 많아서 성당 가자 안 간다 그러면 억지로 안 데려가요.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 안 돼. 맞아. 그러면 그분이 왜 그러냐. 내가 교회를 가자는 건 나 잘 되라는 거예요? 너 잘 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권하는 건 물론 나도 좋지. 이렇게 많이 하면 나도 천당 가는데 일단 네가 천당을 가 나도 천당을 가. 그러니까 네가 얹어야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군가 설득할 때는 너를 잘 되게 할 거야. 도움 줄 거야. 그게 먼저인데 아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남아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이 좀 많아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면 거절당했을 때 거지 막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막 짜증나고 근데 내가 정말로 너를 위해서 권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할 수 있죠. 결국 거절도와의 싸움은 나의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사명, 소명.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비전 관리, 꿈 이어 하는 게 성공 습관 하는 게 내가 반복적으로 그래서 모여서 독서, 토론 이게 계속 모이자라는 게 계속 만나야 돼. 그죠? 그게 뭐냐면 멘탈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도 매주 오라 그러잖아. 기독교는요 수요일도 오라 그러지 새벽 미사 오라 아니 거긴 미사 아니지 기도 오라 부르는 이유가 멘탈이 떨어지니까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멘탈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일즈 수업을 하고 많은 강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멘탈 관리다. 근데 그 멘탈을 어떻게 잡냐면 습관으로 아주 작은 습관 뿐 세 개를 10분하게 만드는 습관 노트예요. 이걸로 멘탈을 잡는 거예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게 들어있어요. 이 수업을 오늘은 못하고 관심 있으시면 따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 쓰는 법도 알려드리고 관리를 합니다. 자, 이걸 왜 도입을 했냐면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범임 작가님이라는 습관 노트 전문가를 내가 마침 개인지도 저기 제자로 왔길래 만든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걸 혹시 저랑 인연이 돼서 오늘 오신 김에 좀 이따가 연윤서 부원장님이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목소리도 좀 잡아드리고 인연이 돼서 저랑 스피치 과장을 하든 아니면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뭐 이커머스라든 이걸 하든 하시면 제가 계속 관리를 해드려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생들을 위한 또 1년 코스가 있어요. 독서 모임도 있고 습관 노트도 있고 뭐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한번 맺으면 AS를 계속 해드려요. 한번 같이 배웠으면 좋겠고요.